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 여러분들, 오늘은요 바로 동물원에서도 보기 힘들고 볼 수 없는 그런 희귀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브리더분 집 앞에 와 있는데요. 진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쁘고 희귀한 친구들을 많이 기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오늘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해하고 와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눈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텐데,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우선은 한번 더도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.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말씀드리고 와가지고, 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우선 대략적으로만 봐도 오 엄청난데, 아 혹시 소개 한 번만 해주시나요? 네, 인스타그램에서 안기구리로 활동하고 있는 양서로 매니아 안기구리입니다. 아 진짜 여기 제가 올 줄 몰랐는데, 제가 인스타그램 여기 사진 보는 거 보시면은 장난 아닙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생물들을 오늘 차츰차츰 보여드릴 건데, 우선 여기 앞에부터가, 와 이게 뭐죠? 네, 얘네는 이제 이탈리안 크레스티드 뉴트라고 이제 도롱뇽의 일종이에요. 유럽에 사는 친구고, 지금 보시면 약간 몸이 하얀색인데 얘네는 약간 루시스틱 모프 채색을 가지고 있어요. 와 오, 우선은 딱 봐도 이게 등에 있는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이쁜 오 친구고, 오, 이게 계속 들여다보게 되네 오자마자. 오 근데 얘는 뭐죠? 얘는 이제 아버블라스 트리프록이라고 이제 중남미에 걸쳐 사는 트리프록의 올챙이에요. 이야 이게 포스터들. 네 이거는 이제 해외 양서류 매니아분들이 만드신 이제 포스터를 제가 직접 출력해서 붙여놨고요. 오 이거 아마존에서 어떤 애 본 거 같은데. 네 얘는 이제 다 소형종 다트프록. 네, 와 역시 이게 찐 사랑이 느껴집니다. 역시 찐입니다.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? 네. 전체적인 전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, 여기는 어떤 개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방인가요? 여기는 거의 유미루라 해서 이제 뉴트나 살라만다 이제 도롱뇽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좋아하는 건데. 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엠페로고. 네. 왼쪽에 있는 애들이 히말라야. 와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.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육지 생활을 많이 하는 애들인데, 사료도 먹고 주는 대로 잘 받아 먹는 그런 아이들입니다. 아 그리고 아, 종류별로 한 번씩 볼게요 여러분들. 오 뭐야, 그 파이어 살라만다 테레스트리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레드 적색증 모프를 가진 친구예요. 그래서 보통 파이어 살라만다 하면 노란 색깔 이제 떠오르실 텐데, 네 이제 좀 붉은색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. 아 진짜 우와 얘 뭐야? 얘는 이제 파이어 살라만다 갈라이카라고 해서 이제 뭐 포르투갈, 스페인 그쪽에 살아가는 아종이에요. 오 이 머리 쪽이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 나는데 약간 포스가 확실히 좀 있고, 독은 없는 거죠? 독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사람 인체에 그렇게 뭐 피해를 주는 독들은 아니에요. 색깔이 나 독 있어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. 와 그리고 와 이거 제가 미국에서 자연에서 보긴 했었는데 놓쳤던 그 특이한 친구인데, 약간 꼼장어 같기도 하고 장어 같기도 하고, 얘는 이제 엠피우마라고 도롱뇽 친구예요. 와 지금 다리가 도롱뇽이래요 여러분. 네. 이게 참 세상은 넓고 생물은 다양합니다. 이 뒷다리가 이렇게 앙증맞게 있네요. 아 귀여워. 얘가 이제 발가락 보시면 세 개인데 종명이 정확히 이제 세 발가락 엠피우마라 해서 쓰리토드 엠피우마라고 합니다. 오 특이합니다. 귀여워. 어 다리 진짜 쓰네. 우와 얘도 색깔 너무 이쁜데요? 네 얘네는 이제 여기 두 종류가 같이 살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중동 쪽에 사는 친구인데, 지금 보시는 노란색 점박이 저 친구들이 이제 스트라우치고요. 이쪽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더주균이에요. 야 비슷해 보이긴 하네. 어렵네요. 아무튼 이쁩니다. 다른 종인가요? 네 얘도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종이에요. 얘는 이제 크로카투스라고 해요. 아이고 이뻐라. 진짜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. 그 미국에 혹시 마블 살라만다나 이런 애들도 있나요? 어 네 그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 있어요? 와 진짜다. 미국에서 제가 한번 잡으러 갔었는데 건기에서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환경이 비바리움이라 하죠. 진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넣은 것 같이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, 여기는 이제 오키나 소드테일 뉴트라에서 금박이 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친구예요. 우와 미쳤어. 일본에 사는 도롱뇽이고 진짜 금박이가 딱 등문이나 전체적으로 박힌 것처럼. 와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여기 딱 애들이 들어가서 몸도 씻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. 저기 물 나오고 있어요.
아, 우파라파라고 많이 하죠. 아울로톨. 검은 아이랑 이렇게 하얀 아이랑 있습니다. 근데 자연에는 사실 어두운 발색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는 개량된 친구들인 것 같아요. 여기도 있어요? 네. 아, 있구나. 뒤쪽에 숨어 있어서. 아, 의미 없는 수준 없군요. 다 있군요. 와, 이거 수초 색감 너무 이쁘다. 이 유투나 살라만다 키울 때는 약간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나오네요. 오, 귀여워. 얘는 이제 블루테일 유투라고 해서 중국 하이어베린 유투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야, 얘도 엄청 귀엽고요. 또 뭐가 있나요? 얘는 이제 아이고, 왜 공격해? 아이고, 아이고. 아, 먹인 줄 알고. 네, 먹인 줄 알고. 먹성이 너무 좋아서. 어떤 친구죠? 얘는 이제 일본에 사는 도롱뇽이에요. 재패니즈 블랙 살라만다라고 해서 이제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에요. 아. 오,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네. 생겼네요. 그 우리나라 도롱뇽 같기도 하면서도. 맞아요. 우리나라 도롱뇽의 이제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둘은. 아, 그래요? 네. 야,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있네요, 여러분들. 얘네 생명력도 강하고 자, 발톱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이용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알비노입니다. 이게 잘 보면은 약간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엄청 귀여워서. 두 번째 방입니다. 근데 인형 보세요. 아, 이거 찐이죠. 오호, 미쳤어요. 오, 누구나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레드 아이 트래프 친구. 와, 지금 색감이라든지 이 통통함이 딱 보시면은 얼마나 건강한지 딱 보이시죠? 여기 전 옆구리 무늬도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지. 레드 아이 트래프의 친척인 이제 블랙 아이 트래프라고. 블랙이요? 네, 이제 얘는 눈이 까매요. 오, 야, 눈 뭐야? 오, 이것도 진짜 매력 덩어리인데요? 손가락은 젤리구만. 응. 네,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. 와, 얘네들은 어디서 온 아이들이에요? 얘네는 이제 사는 곳은 이제 중남미 쪽이고요. 네네네. 온 곳은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번식돼서 우리나라로. 오, 얘네 진짜 귀엽다. 이제 얘네는 이제 왁시 애기들인데. 아, 얘네가 그 손 잘 쓰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. 안녕. 그래서 왁시가 이제 좀 커지면 얘가 여러분들 진짜 하는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.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딱 입으로 물고 방금 손으로 이게 탁 이렇게 해서 넣는 거 보셨어요? 어쨌든 손으로 이게 먹이를 잡거든요. 얘는 이제 실비아 리프프로그라고 해요. 얘도 이제 남미 쪽에 사는 개구리예요. 오, 옆구리 무늬 봐봐. 우와, 찰짝 달라붙어서 또 잘 나고. 아, 이런 젤리 개구리들이 진짜 다양합니다. 지금 저는 사실 레드아이트 리프로그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하게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중이에요, 요즘에. 아, 그리고 와, 여기 지금 잎사귀에 많이 붙어있네요. 네, 얘네는 이제 자이언트 왁시몬크 애기들이에요. 자, 얘네들이 되게 독특한 게 많은 분들은 개구리 하면은 막 물속에만 살아간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트리포록이라 해서 이제 잎사귀 위에서 많이 지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색깔만큼이나 화려하고 개성도 있고 해서 매니아층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물원에서도 없는 애들을 진짜 한 군데 다 몰아서 지금 보니까 눈이 즐겁네요, 진짜. 사육 방식도 좀 쉬운 편이죠, 애들이. 그 약간 예민한 건 있는데 파충류에 비하면 이제 네네. 기본적인 이제 케어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건강한 개체를 잘 선별해서 데려오시면 이제 오래오래 키우실 수 있어요. 있다. 네. 그림자 때문에 찾았어요. 얘는 리머 트리프로그라 해서. 오, 눈도 되게 예쁘고. 이제 오리 주둥이 개구리라고 많이 알려진 친구. 오리 주둥이요? 네, 자세히 보시면 약간 좀 오리 두상을 가진 친구. 아, 이제 이게 좀 뾰족하고. 네, 원래 이름이 이제 캐스키네드 트리프로그라고 해요. 네. 아, 그리고 제가 살짝 봤는데 색깔 보세요. 우와, 그냥 붉은 색깔이네. 이게 오네이트 팩맨이라는 건데 색깔이 이렇게 붉은 건 사실 처음 보거든요. 또 수리남 홈프로. 와. 아, 얘는 사실 조금 부정교합이네요? 네, 근데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요. 야, 역시 맞아요. 사육하는 거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옆구리 보면은 약간 뿔 같은 게 나인 게 참 특이하네, 가시처럼. 와, 여기 위에도 있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죠. 우와, 미쳤어, 뭐야. 오, 잠깐만요. 이거 개구리 맞아요? 네, 개구리입니다.
어 진짜요? 응. 얘는 이제 프린지드 리프 프로그라고 해요. 아니 개량종이 아니라 그냥 종 자체가 이런 거죠? 네, 종 자체가 이래요. 예. 우와 미쳤다. 이게 보통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 친구들을 사육할 수 있는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번식이 잘 돼서 우리나라에 널리 널리 많은 분들이 와닿았으면 좋겠네요. 오 진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.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우와 잠깐만, 이야 이거는 두꺼비 같은데? 네 두꺼비인데 이제 옐로우 스파티드 클라이밍 토드라고. 오 그 스타크래프트 야 드라군 같다. 야 이 앞으로 걸어다니는 기네 팔이. 네 그래서 약간 나무나 이제 식물 이런 걸 잘 타올라요. 아 두꺼비인데도요? 네네. 보통 두꺼비는 바닥에서 배를 하는 걸로 아는데 얘는 나무를 타는구나. 얘는 이제 스테리날 리드프로비라고요. 얘네도 이제 이번에 번식된 애들이고요. 어, 좀 매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, 좀 작은 개구리라서 이게 자연에서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큰 건가요? 아 여기서 이제 더 커질 수 있어요. 아, 다 커져도 이제 2-3cm 그 정도. 아 소형종 개구리군요. 네 소형종 개구리예요. 아 글라스 프로비요? 네,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뉼라 글라스라고 좀 다른 친구예요. 우와 얘도 너무 이뻐요.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개구리가 유리개구리예요. 그래서 안에 내장기관이라든지 혈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자세히 보면은 내 심장이 뛰는 게 잘 안 보이네요. 우와 미쳤어 색감. 얘는 이제 골든 만텔라라고 이제 얘는 마다가스카 쪽에서 온 소형개구리예요. 얘네는 이게 바닥에서 사는 배에서. 네. 오. 아 그리고 없는 게 없네요. 야 이게 버즈프록이라고 완수생으로서 굉장히 독특한 개구리인데 감자떡처럼 굉장히 통통하고 색깔도 비슷해서 또 더 많이 커지는 종입니다. 지금은 그래도 한 손바닥만 하네요 진짜. 그리고 화이트 트리프록 가장 기본 종이면서도 다 커도 이쁘고 그냥 진짜 인기 엄청 많은 종이죠. 나중에 한번 꼭 길러보시길 바랄게요. 아 이거 그 비누 받침 때인데 이거 귀엽다. 근데 개구리님 네.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본업이 아니라 취미로 하시는 거죠? 네 취미입니다.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? 이제 다양한 종들 키우면서 우리나라의 약간 양서류 매니아층이나 시장이 좀 작은데 좀 더 그거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에 제가 좀 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요. 아 네. 깊은 뜻이 있네요. 근데 실제로도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마리 한 마리가 개성이 다 있고 너무너무 이쁘다 보니까 아 이거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. 아, 진짜 네. 그리고 확실히 양서류를 키우시는 브리더다 보니까 이렇게 비바리움도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사육을 하시네요. 참 이런 게 참 좋습니다. 관상용으로도 좋고요. 와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터를 보다가 보게 된 건데 와 이런 것도 유투가 살아간다고 해요 세상에서. 아 아까 그 뼈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. 이게 아까 엠페러죠? 네 맞아요. 그리고 아까 그 일본 오키나와에 살던 애가 누구죠? 걔는 여기 있습니다. 예 앤더슨. 와 아,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진격의 건이 생각나네. 사진이 있는 게 이게 장수도롱룡이라는데 이게 일본에도 살고 중국에도 살고. 네 맞아요. 두 나라에 같이 삽니다. 아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지? 아 근데 진짜 이게 엄청 커진대요 진짜로. 보통 오늘 우리 안개구리님 사육방에 여기 두 군데 다 왔는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양서류를 보고 아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.